비행기가 내려왔어요. 비행기가요 끝나자마자 바로 내려왔어요. 나 오늘 제시 팀에서 제시 언니 그 팀에서 생일 파티 열어줬어요. 케이크 해줬어요. 사진 보여줄까? 이렇게. 이렇게 오늘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너무 많은 축하를 받아갖고 나 지금 그래 너무 졸려 잠을 못 잤던. 고맙습니다. 지금도 계속 생일 축하한다고 얘기해 주시네. 진짜 너무 행복해. 아니 나 라이브 방송 어제 한거 봤거든. 올리셔갖고 봤는데 진짜 계속 웃고 있더라. 엄청 행복해 보이던데 나? 그거 잘하고. 아니 나 지금 천안 와갖고 그때 한 분이 천안 오시면은 저희 가게 놀러 오세요 해서 나 진짜 오늘 놀러 갈라 했거든? 근데 어딘지를 모르겠어 위치를. 보고 계시지 않겠지? 라이브 방송을 지금? 내가 또 언제 천안에 내려올지 모르는데. 아, 지금도 계속 카톡이 오네. 우리 엄마는 밖에서 TV를 보고 계시고. 심불당? 심불당동 많이 갔었지. 네, 며칠 있다가 가려고요. 너무 힘들었어서 조금 서울을 벗어나고 싶었어. 마음적, 몸적 다 너무 지쳐 있었어. 근데 본가가 지금 이사를 와갖고 좀 어색. 네, 오늘은 빨리 켰어요. 슬기님 생일 축하드려요. 미나 친구.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오늘까지 계속 그거 퀴즈 답변하고, 그 다음에 밤에 추첨하려고요. 생일인 거 어떻게 알았긴? 내가 오늘 생일이라고 말했으니까 알았지? 아, 귀여워. 저 여기서 깨꼬닥 하면 되는 건가요, 이래? 힌트 좀 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에이, 그건 안 되지. 맛있는 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지금 살이 너무 많이 쪘어. 한 3kg 쪘어. 나 큰일 났어. 다이어트 해야 돼. 오늘 메이크업이 뭔가 여기가 되게 선명하네.
살이 많이 빠졌다고? 엄청 쪘는데? 빠졌다는 말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집이 지금 빨래를 돌리고 있나 보다. 나 오늘 1시간 잤어. 에이, 실물 레전드는 무슨. 화메이도 낫지. 아이고. 그때 수업 때 내가 진짜 우리 수업할 때 마스크 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난 메이크업을 하고 그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땀을 엄청 흘리면은 진짜 피부가 썩을 것 같아갖고 도저히 메이크업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안 했었거든요. 나 조만간 타파 가는데 언제 가더라 근데 내가? 뭐 촬영 또 있어갖고 퀸즈 촬영 있어서 타파 가는데 머리색 빨리 빠졌나?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가 지금 조명이랑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한 시간 잤는데 still so pretty. 제가 피드에 댓글 쓴 거 못 보셨구나. 최근에 올린 하얀색 바지 입고 사진 릴레이 댄스보단 진짜 많이 빠지셨던데. 어, 나 댓글 다 확인한. 아, 근데 내가 요즘 맞아 확인 못 하긴 했어 댓글들. 릴댄 때보다 쪘는데 오히려 네 케이크 너무 잘 먹었어요. 나 그거 좋아해. 그게 이름이 아이스박스인가 그거잖아 맞나? 새벽에 배고파갖고 그거 먹었는데 나 그래서 그거 먹는 먹방 보여줄라 했었는데 내가 너무 피곤해갖고 그냥 먹고 잤어. 어제 6시까지 놀고 집에 가갖고 조금 이것저것 그러니까 6시까지 놀고 집에 가서 씻고 뭐 하니까 뭐 유튜브 그거 나 라이브 방송 그거 편집해서 올리신 거 보고 막 좀 모니터도 좀 하고 댓글들도 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7시 반이고 나 8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갖고 1시간 자고 일어나서 인기가오 갔다 왔어요. 선물 되게 다양하게 많이 받았어요. 일단 내가 필요한 것들은 사람들이 뭐 필요한 거 뭐 있어 이랬는데 내가 진짜 너무 갖고 싶었던 게임이 있었단 말이야. 보드게임 렉시오라고. 그래서 그거 받고 그거 할 때 쓸 게임칩 그거 카지노에서 쓰는 그 동그란 게임칩 알죠? 그거랑 그리고 스팀 다리미 그리고 제가 맥 칠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잃어버렸는데 그거 되게 뭐지? 그 아는 동생이 그래서 또 그거 해주고 샤넬 향수랑 샤넬 립스틱이랑 그리고 뭐 치킨 뭐 이런 기프티콘 그리고 하남돼지 상품권 그리고 그 눈누난나 같이 하는 소연 언니가 아웃백에서 오늘 밥 사주고 그리고 뭐 되게 많이 받았는데 뭐 받았지 기억이 안 나. 뭐 각종 그런 상품권들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혹시 다음 주 댄스 수업 미뤄지진 않았나요? 아직까지는 미뤄진 예정은 없었다고 연락은 안 왔고요.
저번 주 거 보니까 다 여자던데 왜 남자가 없나요? 불안해 불안해. 에이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근데 여성층이 여성분들이 많이 오긴 했죠. 인기가 아예 잘 봤어요. 아 보드게임 소소하시네. 나 보드게임 너무 좋아요. 나 보드게임 진짜 다 모으고 싶어. 오 샤넬 춤도 못 추는데 따라가지 못하면 거울로 다 보이니까 왠지 쪽팔릴 것 같아서 불안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끼끼끼 알차가 다 기억해 주시네 선물들. 하남돼지 상품권 제가 그 하남돼지 제가 하남돼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남돼지 그거 거기 좋아 위시리스트 좋아요 눌렀는데 그거도 보내주시고 아 공차 상품권도 받았다. 제 공짜 또 좋아하는 거 알고. 아웃백 맛있당 맞아. 하이 진짜 예쁘다. 감사합니다. So happy for you. 누나 릴레이 좀 영상 잡았습니다.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누나 진짜 멋있어요. 안무 영상 맨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정 있어요? 오늘 인기가요 끝. 어? 저 사진인데 푸사 같은데? 아 푸사가 아니라 내 사진 같은데? 저분이 푸사하신 거 오늘 또 일정 있어요 라고 한 거 하신 분 저거 나 내 사진인데 오늘 인기가 끝나고 없어서 집에 데려왔어요 본가로. 그래서 난 누누나나 1일 3슬기 누나 일찍 오셨구나. 어제 올라온 혜진이 유튜브에서 슬기님 봤어요. 항상 눈에 띄. 아 근데 나 너무 못생기게 나왔던데 보니까 그 제시 언니가 막 그 미는 거 막 그 장면 거기서 나 너무 못생긴 게 나와서 좀 깜짝 놀랐어요. 엄청 막 이렇게 눈이 이렇게 찢어져 갖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메이크업 지우시죠? 안 답답해요? 지금 집에 도착하자마자 라이브 방송 긴 거라서 답답하긴 한데 끄고 지우면 돼요. 누나 인스타 계정이 두 개가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어 아무래도 그 간액 계정은 폭풍 업로드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지인들도 많이 보고 이러는데 너무 제가 막 사진 자주 올리고 막 이러면 싫어할까봐 눈치 보여갖고 나 올리고 싶은 사진이 많은데 그래서 그냥 내 그런 소소한 그런 사진들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다양하게 보여줄 계정을 만들자 생각해갖고 만든 거예요. 언니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생얼 슬기. 아니에요. 마지막에 민거? 네, 그거 장면 봐. 이제 뭐 누가 뭐 세게, 제시 언니가 내가 뭐 얘 자꾸 세게 민다고 사람들이 얘기해 하면서 뭐 그거 재현하는 그때 나 너무 못생기게 나왔어. 정말 말이 안 나오는 슬기님 외모 아 진짜 너무 예뻐요. 미나 하이. 우리 엄마한테 얘기해야지. 아니에요 메리피세요 걱정 마세요. 아, 절대 아니고 정말 예쁘시게 나와요 누나. 그래요 예쁘게 나와. 눈물 콸콸. 이거 뭐 팬분 계정이라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제 이거를 간액 계정도 있는데 이 계정까지 나를 팔로우 해주고 나를 계속 이렇게 봐주시는 그런 너무 감사한 분들께 그냥 찐팬이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그냥 그래서 왜 제 찐팬들만 있는 그 계정이에요. 그냥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가 내려가시면 뭐 할 계획이에요? 몰라요. 그냥 잠만 잘 것 같은데. 슬기님 보고 못생김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기본자. 에이. 근데 그게 내가 보이고 싶은 그런 표정과 모습들 그게 있잖아요. 근데 좀
너무 못생겼어 갖고 내가 봤을 때는. 오예, 나도 찐팬이다. 유튜브 합시다. 할까요? 진짜? 해? 나 유튜브 한다, 그러면. 지금 몇살 때부터 시작하셨어요? 15살이요. 아, 졸리다. 이번에 눈누난나로 인기 얼마나 늘었어요? 그걸 내가 알 수가 있나? 얼마나 늘었나? 알 수가 있나? 빨래가 다 됐나 보다. 바로 구독하러 갈게요. 15살 때 올라간 무대를 찾아야 하나? 나 방송은 늦게 시작했어. 희기님, 눈누난나 2절 시작 부분에 힘이 어떻게 그렇게 넘치시나요? 너무 멋져요. 바닥은 어쩌다가 치시게 되신 건가요? 일단 제가 원래 좀 기본적으로 힘이 좋고요. 가지고 있는 그 피지컬이라 해야 되나? 어깨가 넓어요. 그래서 힘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피지컬이고요. 그리고 바닥을 치는 거는 그냥 뭔가 제시 언니 그 노래 바닥을 치면은 더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했어요. 제가 그렇게 표현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안무가님한테 저 그때 프리를 이렇게 바닥을 쳐도 될까요? 물어봤더니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죠. 알 수가 있나. 정말 동네 현수막 만들어서 볼게요. 아, 너무 귀여워. 어떻게 진짜 운영해서 왔다 갔다 해. 나도 그거 해봤어, 몇년 동안. 힘들어. 대, 존, 예. 오더 삼성 워시요. 아, 삼성 거라고? 승현님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딱 대기 중. 대기 중. 편집할 자신이 없어. 승희 언니 생일 축하해. 감사해요. 바닥 치는 거 완전 킬링 포인트예요. 하트 하트. 나도 그 부분 좋아. 무대 치실 때마다 무대 감독님이 불안해한다고 들었어요. 아, 내가 너무 세게 쳐갖고. 아이클라우드. 어? 이거 뭐라, 아닌데? 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걸까? 영화 앞에서 또 쭈그리댔다. 슬기님, 저는 이제 운영 내려갈 준비예요. 이제, 뭐야, 나가? 난 내려왔지. 쿠드. 맞아, 쿠드야. 왜 저걸 난못 읽었지? I wish you a cool dance. 맞아. 아니, I wish I could dance. 아니, 내가 이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닌데 갑자기 헷갈렸어. 클라우드랑, 클라우드는 근데 저게 아닌데 왜 클라우드로 내가 갑자기 보였지? 하면서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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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랬어. 영화 잘못했지. 아, 나 아니, 근데 그래도. 괜찮아. 난 한국말도 잘 못해. 원영이 연습실 여는 곳이 없어? 원영이 연습실이 없나?
언니는 생일에 소원이 있어? 나 행복해지는 거. 행복하고 싶어요. 들으면서 같이 헷갈렸네요, 클라우드. 그러니까 나도 순간 클라우드랑 쿠드랑 헷갈려가지고 오? 이랬지. 어제 클라우드를 마셨니? 아니요, 어제 소주 먹었는데. 본가에 동생님도 있어요? 사진만 있어요. 구름 댄스래. 롤, 롤. 무조건 행복해. 그치?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 행복하지 않으면. 내 돈이 있어야 행복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주량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기본 한 두 병은 마시는 것 같아. 그때그때 너무 컨디션에 따라 달라져갖고. 오늘 날씨 좋다. 아, 녹화 못하는데. 무슨 녹화? 인가? 라이브 녹화? 세계님 술 잘 마셔요? 못 마시진 않아요. 본인이 예쁜 거 아시나요? 나는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진 않아. 잘생겼다 생각하지. 이번에 팬 됐어요.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How much can you drink? 두 병. 날씨 좋으니까 기분 좋네요. 그니까요. 잘생긴 거 그거 인정. 인정 인정 존잘. 신예은 배우님이 느낌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신예은 배우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갖고. 잘 예쁨 슬기님. 약간 진짜 내가 근데 중성적이야 생긴 게. 나는 맨날 라방을 침대에서 하네. 오늘도 침대에서.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서. 어머, 내 다리가 지금 순간. 생일 이벤트 DM 많이 왔어요? 네, 그래도 좀 왔어요. 잘 마시네요. 마이맥 하시는 분이에요, 신예은님. 마이맥이 뭔지 몰라. 오늘 화장 그렇게 진한 편은 아닌데. 맞아. 오늘 눈꼬리가 조금 약해. 아니에요, 키키. 엄청 이쁘심. 이벤트 정답 찾아보다가 내가 갔던 공연에서 슬기님이 계셨단 거 알고 엄청 놀랐어요. 그 공연이 뭐였는데요? 여러분 근데 아셔야 하는 게 내가 질문을 무대에 처음 올라간 가수라고 했나요? 방송 무대에 올라간 가수라고 했나요? 그걸 다시 봐야겠다. 화면이 뭔가 어두워요? 불을 안 켰거든요.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간 가수. 웃는 거 좋니에요?
얘랑 뭔가 색깔이 비슷해. 돌아오는 목요일에 댄스 수업 2절부터인가요? 네. 눈은 안나 너무 빡세. 수업하고 나면 내가 너무 탈탈 털려버려. 나 너무 졸릴까봐. 라방 끄면 진짜 딱 한 시간만 자야지. 슬기는 노래 잘 부르세요? 아니요. 누나 오늘 라이브 얼마나 할 생각이에요? 나 곧 꺼야 될 것 같아요. 저 너무 졸려요. 지금까지 한 업무 중에 최애 업무가 뭐예요? 최애 안무? 난 눈은 안 나. 자요. 제가 한복 입고 나온 뮤비? 아, 몽오빠 거 인기? 어차피 또 좀 이따 나가야 되니까 그냥 화장 안 지워야겠다. 어차피 잠깐 그냥 자는 거니까. 라이브 볼 때 주의사항? 라이브를 볼 때 주의사항? 라이브를 보는 데 주의사항이 필요해? 응? 눈누난나 2절 랩 시작하는 부분 엄청 멋있어요. 맞는 중. 팬튜브에 첨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주의사항. 아, 뭐 물어보지 마라. 아니요, 그런 거. 아, 없는데? 이미 이제 내 나이 다 알잖아. 원래 나이 물어보지 마세요. 맨날 이랬는데. 네. 이제 뭐 다들 아는 것 같아요. 제 나이를. 언니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뭐 맨날 16살에 중3이야 내가? 내가 무슨 중3이야? 난 중3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나 너무 힘들었어. 나는 작년부터 그나마 좀 행복해졌어요. 난 그 전까지 너무 힘들었어갖고. 슬기님 영화 볼 때마다 망설이시는 것 같음. 맞아요. 그니까 그냥 아예 안 읽으려고. 그냥 읽을 수 있는 것도 다 안 읽어버리려고. 22살 아닌가요? 맞아요. 22살이에요. 22. 나 22살이야. 하다하다 내가 이제 나이를 뻥치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통할 수 있어서? 슬기님과 같은 국자. 우리는 고향도 같잖아. 종교 있으세요? 네. 전 기독교예요. 근데 교회는 안 다녀요. 근데 나 원래 교회 반주자였다. 근데 슬기님 진심 동안이긴 함. 언니 너무 예뻐요. 고맙습니다. 맞아요. 너무너무 진짜 대박. 완전 레알 감사합니다. 저 여기 미나라는 분 어머니랑 우리 엄마랑 아시는 사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눈누난나 제 수업도 왔었어요. 예쁘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우리 같이 무대 올라가요.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곧 주무세요. 엄청 졸리실 듯. 맞아요, 졸려요. 우와. 언니 생일 축하해. 자꾸 얘가 근데 눈을 찔러. 저도 언니 수업 듣고 싶었는데 해외 살아요. 아쉽다. 아쉬워. 진짜 열심히 해서 내가 그때까지 춤을 출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직 은퇴를 하지 않았다면 같이 우리 춤을 추는 무대에 서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파이팅. 아직 진짜 나 카톡 답장 안 한 게 너무 많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계속 이렇게 연락을 드릴 만큼 답장을 해야 할 만큼 연락이 와서 내가 잘 살았나 싶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네요.
댄서분들 나이 정년기가 있어요? 딱히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오래오래 추셔갖고 저는 되게 오래 출 생각은 없어서 오래 쳐봐야 앞으로 3년? 진짜 오래 해봐야? 난 그러고선 더 안 줄 것 같아요. 플레이어로서는 저 진짜 집 가서 아빠한테 자랑할 것 같아요. 아 너무 귀여워. 몇 살이에요 근데? 10대라고 했나? 너무 예쁘셔서 아이돌 꿈은 없으셨나요? 네 없었어요. 제가 3년 안에 꼭 성공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춤 안 주면? 저 20살이에요. 엄마! 나 지금 라이브 방송 하는데 라이브 방송 인스타로 하는데 여기 민하 들어갔다? 민하 아니 엄마 여기 나와 우리 엄마 지금 잠깐 빼꼼 출연했어. 민하? 민하 엄마가 나한테 맨날 아 민하 왔어? 지금 보고 있다? 여기, 민하다? 응, 여기 맨 뒷까지 이렇게 있다. 민하 안녕? 엄마 여기 나오려고? 아니? 춤 안 하면? 춤 안 하면 뭐 할까? 모르겠네. 뭐 하지? 어머니 깜짝 놀려. 엄마 여기에 잠깐 여기에 빼꼼 나왔었잖아. 요즘 나이를 몇 학년 몇 반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제시 팀 그렇게 말하는 게 유행이야. 저 2학년 9반이에요. 릴레이 댄스 보고 찐팬 됐습니다. 인정? 이 계정 보는 거 봤으니까 찐팬 인정. 이거를 좀 잘라야겠어, 앞머리를. SM 소속댄서 이신 건가요? SM은 원래 그런 소속댄서가 없어요, 아무도. 선풍기 바람이. 아, 싫어, 봐라. 아, 나 선풍기 없어도 돼. 아, 너, 내 옷 입고 있어, 엄마. 잘 입고 다니네. 2학년 10반 해요래. 그러고 싶다. 나 계속 2학년이고 싶다. 그러게요. 눈계속 찔리시는데. 그니까 여기 얘가 유독. 승희님 팬 아닌 사람이 있나요? 저 진짜 찐팬 감사합니다. 춤추는 영상 유튜브에서 다 찾아봤습니다. 오우. 얼굴 너무 내가 근접샷이다. 이게 티가 자꾸 내려가. 좀 텐션이 자꾸 다운된다. 졸려서. 나 좀 자고 올게요.
좀 자고 오면은 아마 텐션이 업이 돼 있을 거야. 이따가 나 밥 먹으러 갈 건데 그때 또 라이브 킬게요. 먹방 찍을게. 안녕. 빠빠이. 야베와.